니트는 보온성과 신축성이 좋고 구기미잘 가지 않아 옷으로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별 맞춤형으로 한올 한올 뜬 명장의 니트는 그 멋과 실용성이 대단한데요. 오재 기자가 편물 명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뜨개질한 것처럼 옷감을 짜는 편집기. 실이 이쪽 저쪽 움직이며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신체 치수와 디자인을 입력하면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동으로 옷감을 짜줍니다. 손으로 짤 때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수작업 방식을 기계에 도입해 자동화한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편기를 이용하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일을 이 기계는 30분이면 해냅니다. 같은 실을 사용했더라도 뜨는 방식에 따라 달리 표현돼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영희 명장이 이룬 편물의 자동화는 영세한 편물업의 대량 생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으로 기계를 작동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제 양성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자가 없을 거라는 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기 위해서 소품, 디자인, 조직에 따라 시도한 손뜨개 방법도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실을 뜨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고안하고 소재와 색깔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40년을 달려온 김영희 명장은 아직도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소재 같은 게 이제 변화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되고 또 그 새로운 세대들의 적응 때문에 항상 연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층에게는 이 일을 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뛰어난 기술이 끊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편물업에 뛰어든 아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될 것도 있긴 하지만 대량 생산이나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기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저는 제 나름대로 요즘 시대에 맞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해야죠. 40여 년 동안 참 즐겁게 일해왔다는 김영희 명장. 그의 니트 사랑이 앞으로 더 큰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